농장군의 위세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쌓인 산마다 산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장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휴일 표정 이인범 기자입니다. 하얗게 옷을 갈아입은 칠갑산이 등산객들을 맞이합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온통 눈길로 변한 겨울 산행. 몸과 마음이 저절로 상쾌해집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행복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낚싯줄을 채 올리자 팔딱팔딱 싱싱한 빙어가 잡혀 올라옵니다. 손맛을 본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잡았다. 잡았다. 다시. 손자 앞에서 녹슬지 않은 솜씨를 선보인 할아버지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빙어 낚시는 처음인데 이렇게 잘 잡히니까 너무나 손주가 좋아하고 저도 많이 기쁩니다. 분수에서 뿜어올린 물줄기가 신비한 얼음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광화문을 본떠 만든 얼음 조각상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 만점. 60여 미터 길이의 얼음길을 내려오는 봅슬레이 썰매장. 뜨거운 함성에 동장군의 기세도 잠시 멈췄습니다. 방학 때 집에 있는 것보다 얼음 이글루 조각상도 보고 관화문 조각상도 보고 눈썰매도 타니까 훨씬 재밌어요. 눈 덮인 산과 축제장에서 겨울을 만끽한 시민들에겐 매서운 추위가 오히려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